저는 그냥 실험해 본 사람이에요. 무슨 뭐 도인이나 뭐나 이렇게 그 불리고 싶지도 않고, 저는 인류가 지금까지 영적 실험을 통해 이런 지혜를 얻었다, 이런 지식을 얻었다고 얘기해 놓은 걸 가지고요. 제 나름대로 그분들이 제시한 실험 방법을 통해 실험을 해보고 자명하다는 것만 소개하고 싶어요. 뭐 도인 소리 안 들어도 좋고 그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요. 저는 자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. 도인이니 뭐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명한 사람. 그래서 그 불합리한 걸 폐지하고 합리적인 거를 더 사람들한테 잘 알려주고 공유했던 사람. 애매한 거를 그 예전에 개그 프로 애정남 있지 않았나요? 애매한 걸 정해주는 남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. 애정남이. 왜냐면 애매한 게 저는요, 다른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애매한 게 제일 싫었어요. 애매한 상태가. 그래서 인류가 더 자명해질 순 없나? 애매한 거를 피해서 좀더 자명해질 순 없나? 이게 모든 과학자, 모든 학문을 연구하는 분들의 목표일걸요? 자명해지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죠. 그런데 그 과학자가요, 내가 우주의 모든 법칙을 내가 다 알았다,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공부하겠습니까? 지금 현존하는 지식들 중에 뭔가 결함 있는 지식들을요, 바로잡아서 더 자명하게 만들고 싶은 게더 직접적인 목표예요. 이건 가능한 거잖아요. 원대한 목표로는 우주의 모든 걸 알고 싶죠. 하지만 나한테 주어진 생이라는 거, 시간이라는 거 한정돼 있고, 우리가 경험하는 시대라는 것도 우주를 통틀어 되게 짧은 시대인데, 이 시기 체험하고 우주의 모든 걸 알았다고 말할 순 없잖아요. 요 시기를 체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알수 있는 자명한 그 진리를 나도 이 시대를 살아간 어떤 그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나도 알고 누리고 싶다는 거죠. 그리고 남들과 나누고 싶다는 거죠. 저는 그 생각밖에 안 해요. 그래서 저에 대해서 제가 뭐 포장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편해요. 제가 알고 연구해서 자명한 거 공유하고 끝이죠. 혹시 만약에 공유했는데 잘못됐으면 어때요? 다음에 유튜브에 사과 방송 올리면 끝이에요. 뭐 제가 체면 따지고 못 따지고 하면은 그럼 공부가 안 됩니다. 저는 자명한 거 죽기 전까지 하나라도 더 자명한 거 알아내서 다시는 뒤에 그 영성을 공부하는 분들이 오만 정보 또 사기 정보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드리고 싶은 것뿐이죠. 이런 정보는 100% 사기입니다 하는 거. 우주의 진리는 제가 다 알아봤던 이겁니다. 이 얘기를 하긴 힘들지만 그 정보는 이래에서 문제가 있고 그 정보는 이래에서 자명하고 그 정보는 뭘더 조사해 보십시오. 이 얘기는 제가 해드릴 수 있잖아요. 저는 저를 그렇게 규정하고 살아가니까 편해요. 그냥 마음이 편하고 뭐가 꼭될 생각이 없으니까. 제 생각을 자명하게 만들고 싶은 것뿐이지 뭐가 되면 뭐 좋겠습니까? 다그제그 망상이고 그걸 여러분이 인정해 준다고 해도요. 제가 어떤 막 멋있는 타이틀을 제시해서 여러분이 인정해 준다고 해도 우리끼리 그냥 이러고 노는 거지.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그건 다 사라져요. 다 무상한 거예요. 남는 거는요, 자명한 진리만 남습니다. 자명한 진리.